수고들 많았다. 고맙습니다. 어? 집인가요? 지분이 왜 다 같이 이거죠? 상봉이. 얘 집 좀 몇 번이? 용성이 집 때문에. 아, 90만 원인가 봐, 또. 그 같이 고기 먹자, 니네. 딱 봐도 직원 집이구나. 집 어? 어, 저 매니저 집이구나. 네. 저 매니저 집이구나. 안 먹었어요. 네. 이렇게 편하게 앉을 수 있어요. 어, 안 할게. 네. 완전 네. 좋다. 네. 좋은데요, 매니저님? 네, 혼자 살기 좋은 거죠. 네. 되게 좁은 집에서 생활하시다가 네. 깨끗한 집으로 이사를 가셨어요. 깔끔하다. 집들이에요, 오늘? 네. 꼭 저런 방이 있죠, 혼자 살면. 어, 조 매니저님이 이사를 하셨어요. 근데 사람들 옷을 초대하고 뒤에 벽이랑 색깔 맞추신 거예요? 그런 집이 있어서 조 매니저님 집들이를 했습니다. 그 조 매니저님이 초대를 한 거예요? 네네네. 네, 네. 그러니까 부시 방문은 아니다? 아니에요. 이번에는 조 매니저님이 초대를 해서 저까지 초대를 했어요. 사실 어제 이사를 하고 집들이는 생각이 없었어요. 뭐죠? 전부 셰프님의 의중이고요. 네. 뭐야, 그냥 본인이 간 거네. 아, 호언이 아니라서 거짓말을 하네. 저 좁은 집에서 등치 큰 분이. 셰프님 지금 집에 아무것도 없거든요. 저는 그냥 제발 나가주세요. 아무것도 배달 음식 시켜요. 배달 음식이요? 응. 배달 음식. 음식 없어? 배달 음식. 뭐가 좀 달라 보이지 않아요? 조명이가 주문 받으니까. 저 레스토랑에 이거 룸 같기도 하고. 네, 납사가 또 약간 퍼포먼스가 있어서. 네, 또 눈물이. 아, 어제 그대로 이렇게 퇴근을 했네요. 예. 배달 음식을 한 번씩 시켜볼게요. 뭐 있어? 일단은. 저복장으로 뭐 배달 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? 그러면 미리 주문해놨어야지, 이 사람아. 그러면 미리 주문해놨어야지, 이 사람아. 죄송합니다. 그래갖고. 그 조발도 하나 시켜요, 그럼. 알겠습니다. 휴지 위에 앉아있는데? 잠깐 얘기했어요? 미치겠다. 의자가 없었어. 야, 근데 뭐, 냉장고 아무것도 없어? 아무것도 없어. 이상한 뭐 어제 했다는데 뭐가 있겠어요? 저건 집 주인도 그건 거 아니야? 제가 사올까요? 물도 없어요. 냉장고 채우고 싶은 거 사. 네, 갑니까? 그럼요. 제 개인 카드죠. 뭐 이것저것 먹을 것 다 채워, 냉장고 다 채워줘. 와, 멋있다. 뭐 이것저것 먹을 것. 좋은 멋있다. 와인으로 다 채웠으면 니네 예전에 용성이 집들이 한번 했잖아. 근데 네 집들이 또 했나? 아, 셰프님이 좀. 그런 얘기를 뭐하러. 셰프님이 좀 피곤해 보이셔서. 좀 너무 뒤끝 있는 거 아니에요? 굳이 저기서 그 얘기를 그래. 하셨어야 돼요? 아, 저 변명이 너무 웃기잖아요. 셰프님이 피곤해 보이셔서. 배려했네, 배려. 나 빼고 내가 분명히 네 옥상 거기서 고기 구운다 그래서 그때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그때 후렴이 뭐야? 그건 집에 있는 걸로. 아, 그래? 아, 근데 나 없이 나 없어. 매니저까지 불렀구나. 선생님 어디 갔어? 아직도 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, 지금? 사람들만 지금 한 10분 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. 아, 따로따로 불렀구나. 나 한 분도 안 불렀어. 그러니까 집들이가 예전에는 없어졌으니까 그러려는데 니들끼리는 계속하고 나를 따돌렸다는 얘기잖아. 아, 그 눈물이다. 몇 분을 얘기하냐, 이거를. 이건 뭐야? 아, 왔다, 왔다. 어, 왔다. 아, 쓰레기 잘 사왔어요. 오, 많이 사왔다. 아, 필요한 것만 사왔습니다. 잘했네. 영수증 안 되겠네. 저번에 복분자 때 하도 혼나가지고. 어머머? 과자밖에 안 사왔어. 저거 지금 테이블이 올라있는 거 거의 초등학생들 생일 찬 집들 저렇게 산 거지 않나? 진짜 조금 사왔다. 너무 조금 사왔다. 네. 야, 뭐이씨. 라면만 잔뜩 사왔냐. 짜장 라면하고 라면만 먹어. 알았어? 네. 라면하고 당면. 또 라면이에요? 야, 우리 여기 라면도 끓여볼까? 라면도 끓여먹을까? 오. 아, 셰프님이 얘기했네. 배달앱이 얼마나 하나 있어요. 1인용. 그런 거 세팅해. 네. 냄비, 네. 냄비 있어요? 메인 중에. 사이즈가 이건데. 집들이라서 직접 요리해주는 사람 나밖에 없어. 말하는 건 얼마나 멋있어. 그래, 배달 음식만 먹어도 될 것 같은데. 그럼. 아, 식에 필요한 건 다 있네. 오, 치킨.
앉아, 앉아. 먹어, 니네. 아니, 근데 그 셰프님이 요리를 하니까 네. 직원들이 지금 앉을 수가 없어. 안절부절 못해요. 약간 눈치가 보이잖아요. 네. 어, 이렇게. 네, 저렇게 될 것 같아. 한웅아. 예. 네. 먹어보죠. 예. 복분자. 평생 복분자, 이만 한웅 씨는. 이거 넣니, 안 넣니? 고추기름. 아니, 네 마음대로 하십시오. 그러면 안 되나? 아, 그거 마지막에 넣어야 됩니다. 아, 그래, 알았어. 난 이거 매워서 싫어하는데. 아, 그럼 빼셔도 됩니다. 넌 좋아, 넣는 게 좋아? 아, 저도 뺀 게 맛있어요, 근데. 아, 그래? 네. 라면 냄비 하나 끓이면서 뭐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. 그냥 대충 끓여, 그냥. 근데 생생해. 아니, 라면에 마지막 풍미를 자극하는 그 매운 기름 소스를 넣니, 안 넣니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. 아, 근데... 한웅 씨는 넣으라고 그랬잖아요, 그죠? 네, 넣으라고. 그럼 넣으면 되잖아요. 넌 집에서 넣니, 안 넣니? 저는 넣습니다. 알았어. 안 넣었어, 안 넣었어. 안 넣었어? 너무한다. 왜? 넣었어? 두 개 중에 한 개만 넣고 저 중에서 한 개는 버리는데 한 개만 나왔어. 두 개 중에 하나 버리나. 한 개 다 버리나. 똑같다고 봐요. 버린 건 맞잖아. 저는 파렴치한. 근데 왠지 셰프님이 라면 끓이면 맛있을 것 같긴 해. 마늘. 아, 조명이 셰프님이 치킨 많이 드시니까. 앉아, 앉아. 와. 저렇게 하면 라면밖에 눈에 안 보인다. 야. 자, 치킨. 국물 요리 구색을 맞춘 거죠. 아, 네, 한 잔 올릴게. 한 잔, 한 잔 올릴게. 네, 혼자. 아. 조명이 의상이 너무 극과극이지 않아요? 네, 열심히. 자. 네. 자, 매니저님. 네, 축하드립니다. 술술 잘 풀리시고. 네. 네, 손님 축하드립니다. 네, 건강합시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라면 아무도 안 먹네요. 아, 라면 참 좋아하셔. 왜 나만 먹지? 같이 먹었는데? 그럴 리가 없습니다. 같이 먹었어요. 아무도 안 먹어요. 음식 먹던데. 뭐? 진짜? 나 진짜 실망한다. 아, 잠깐만, 누구 입에서 나온 거야? 아, 누구 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... 잠깐, 목소리가 누가 얘기했지? 음식 먹던데. 아, 원래 마지막에 고추 기름 넣어야 맛있는 건데. 저 친구 뒷굽이 있네. 아니신 거 같았습니다. 야, 저걸 왜 버리냐, 저거 맛있는 거. 근데 용종이 센스가 있네. 집들이라고 선물 딱 사오고. 덕분 싸? 고맙다. 내구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. 뭐야? 아, 저거 뭐죠? 약간 상상되는 거예요? 아니, 무슨 소금 그리는 말이 저렇게 크게 들려. 그게 무슨 말이지? 뭐 해달라는 건가? TV. 아, 지금 해프린 하셨어. 아, 이리 와서 TV가 제일 좋아 보인다. 100만 원 줄 알았어요. 얼마짜리냐? 비싸 보여. 야. 너 AI 해보는 거야? 야. TV 켜줘. TV를 켜줘. 와. 55인치인데 똑같은 55인치 다른 브랜드가 있더라고. 가격이 38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거보다 이걸 보니까 그걸 못 사주겠더라고. 그래서 이거 샀어. 네. 진짜 좋다. 화질도 되게 좋다. 이거 좀 너무 크지 않나요? 이거 봐봐. 과해. 야. 야, 비싼 TV 꺼줘. 아니, 어떻게 저런 말이 생각이 나지? 저기까지 가는 거야? 우리 초여자 생기고 누구네 집에서 모인 건 나는 이게 처음이네. 다시 뒤끝 시작이에요? 누구 지금 생색 뒤끝? 생색 뒤끝 반복이야. 혼자서 시작이었는 거 아니야? 난 사생활에 혼자 먹고 혼자 말하고 개입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. 네. 그럼 앉아있어, 야. 우리 게임해가지고 게임도? 지면 얄짤 없이 딱밥 먹게 할까? 아, 지면 얄짤 없이 딱밥 먹게 할까? 어, 다들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진짜로 진짜 왜냐면 이제 영업을 끝나고 온 거라 지금 피곤해 피곤해. 집들이 하면서 뭔가 그 뭔가 분위기 맞춰서 게임을 하는 건데 싫은 팀은 못 냈죠. 또 셰프님이 주도하니까 12시
가죽이 없어. 꼴등 뭘 맞는 거야? 아, 꼴등. 어. 제 2회 초이답배 보드놀이 대회. 자, 이거는 걸렸다. 그럼 뭘로 막기야? 알았지? 여기선 직급이 없어. 다 최선을 다해서 가격하게 최대한 뭐 세게 것 같아. 강하게 추격을 줄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때리기. 그 칼을 왜 자정 넘어서? 근데 젠가 저거 재밌죠.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블록을 번갈아가면서 하나씩 빼서 응? 무너뜨린 사람 지는 거죠. 지는 거예요. 경기 네. 네. 재밌어요. 쉽게 할 수 있는 게임이죠. 여러분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, 공평하게. 젠가부터. 아, 하나씩만요? 가운데 거 빼지, 이 사람아. 가운데 거 빼지, 이 사람아. 아니야, 가운데 게 안 빼는데. 왜 이래? 야, 두 손 쓴 거. 야, 이거 몰매, 이거 몰매. 다시. 두 손. 그러면 두 손 쓰기 없기. 무조건 한 손만. 왜 이렇게 못해? 처음 봤어요. 제가 첫 번째 저렇게 못하는. 무너뜨렸어? 진짜. 어머. 아니, 근데 저런 적이 있잖아. 제가 첫 번에 만났는데 가죽이 없어. 이마 열어. 응. 가르미 셰프님 먼저. 자, 목숨 건다. 빨리. 저 때가 제일 공포스럽잖아. 끝이 맞았어. 그 셰프님 너무 좋아하신다. 아프겠다. 괜찮아? 윤재가 이렇게 약간 틀어야 되는데. 이게 왜 연관이 있나요? 아, 셀 것 같아. 이거 이걸로 해. 이건 진짜 아파. 아파. 그거 보이시면 내가 못하는데. 그래, 차라리 그게 나을 수 있는데. 아니, 이걸 하면 셀 것 같아. 난 진짜 아플 것 같은데. 저는 잘 때리는 분이다. 진짜 때리면서 밀었어. 미안해. 아, 너무하네. 남았어. 나 이걸로 할래. 이거 진짜 아빠 잘 딱밤이 나. 나 이걸로 할래. 아, 저 어떻게 생기겠다. 한동안 머리 좀 까줘. 나 되게 예쁘지. 어, 뒤에 새끼. 어떡해. 어, 뒤에 새끼. 어떡해. 거의 뭐 싸대기인데. 뒤에 부딪혔어. 아니, 가서 자지. 저건 뭐 하는 짓이야. 내 말이, 내 말이. 오밤중에 저거 사람을 저렇게 치면 어떡해. 아이고. 그만해야 될 것 같아. 진짜. 악마의 미소. 아, 너무 무섭다. 아버룸메 게임. 요것도 재밌죠? 요거 아시죠? 요거 이를 하나씩 눌러가지고 담읍니다. 입이 닫히면 이제 벌칙을 받는 거죠. 랜덤으로. 네. 저 은근히 무서워요. 그래, 먼저 아, 저 되게 살 떨려. 1등이 먼저 누르는 게 제일 좋은 거죠? 그쵸. 확률적으로. 아, 재밌는 것 같아. 근데 되게 무섭다, 이거 진짜. 와, 근데 진짜 무섭다. 어, 무서워. 오. 아, 야. 조용히 오죠. 아, 좋아. 아우, 불안해.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? 오. 좋아. 어, 셰프님까지 가자. 제발, 쉬면서 가자. 오. 셰프님, 이거 고장났어. 셰프님, 이거 고장났어. 걸려라. 물려라. 우와! 오케이. 우와! 예! 나 우리나라 꼴른 줄 알았다. 우와! 우와! 친구들 좋아하는 거 봐. 야. 야, 처음으로 분위기 좋다. 어? 다들 모른 척? 왜? 가야지. 공전에 가야지. 좋아서? 아, 너무 웃기다.
와, 진짜 월드컵 골라. 나 세게 못 때릴 것 같은데. 진짜 저 축구 좋아하는데 골 넣는 거보다 와 너무 통쾌하더라고요. 보스가 긴장한 걸 우리는 못 보잖아요.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를 네, 오늘 봤는데 되게 짜릿했죠. 아 이분이 잘 때리더라고요. 아 죄송해요 놀래가지고. 자, 아 놀래서. 가자 가자 가자. 아 놀래서. 오케이. 들래요? 복근자가 얼마야? 예 복근자. 네가 선봉장이었잖아. 스타트를 잘 끊어야지 세게 가냐 마냐야. 자 갑시다. 환우 씨 갑시다. 어 뭐야 왜? 아, 예, 예, 방울달기예요. 어 뭐야 왜? 아예. 아, 약해 약해. 미끄러졌습니다. 아, 첫 주자가 저렇게 하면 진짜 사람들 잘 못한다고. 사회생활 한다고. 진짜로 진짜로 재미없게 하지 말고. 어떻게? 와. 진짜로 진짜로 재미없게 하지 말고. 몰래 주먹으로 때려. 이거 좀 셌다. 이거 좀 셌다. 자 윤재. 아까 웃는 거 봐. 여기 어디세요? 아 근데 내가 진짜 약한데 나 이거 진짜. 진짜 세. 아 윤재 세 진짜. 아니 근데. 지금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. 주름살을 줘야 이게 덜 아파. 왜? 안 아플라고. 니네 예전에 용성이 집들이 한번 했잖아. 근데 네 집들이 때문에 나 안 불러. 나를 까들렸다는 얘기야. 우리가 조금만 떨어져야 돼. 창립 멤버 아니에요? 저 네 맞아요. 저 친구가 학생일 때 제가 교수하고 제가 학생이어서 졸업하고 제 레스토랑 들어왔어요. 학생 때 몇 친구까지 다 만났어요? 저는 쌓인 게 많은 거야. 네, 왜냐면 땅 소리가 나더라고요. 이거 한 대 때린 거랑 민 거랑 두 대 치고 거든요 지금. 신부님, 요즘 소리 계속 들리는데. 네.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? 빨리 잘하더니. 제하는 지가 해놓고 맡기는 지가 지금. 고소하죠? 푸디가 나중에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. 어 죄송합니다. 뭘 죄송해. 재밌자고 하는 건데. 가봐야 될 것 같은데. 자 빨리 그러니까. 집에 가자 이제 집에 가자 이제 더 있으면 안 된다 이때가 아니면 때릴 수 없어 기회다 근데 사실 저도 이게 제가 이런 재능이 있는지 몰랐어요 오늘 셰프님 때리면서 재능을 찾게 된 것 같아 라스트 한 번 네 나왔지 라스트 한 번 네 나왔지 돌려라 아무거나 눌러도 돼 아무거나 눌러도 돼 아,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야. 저는 벌 받은 거라고 봐요. 근데 저 때는 그냥 다들 가방 메고 한 대씩 때리고 집에 가야 돼. 복분자 환웅과 예살 윤재 행복해 하는 표정을 보고 있습니다. 윤재님 노래 들읍시다. 소리 못해요. 어떡해. 저기 원래 때리면 또 때려야 되거든요. 그렇죠. 네. 저기 두 판 더 남았어. 빨리 이것도 해야 돼. 니는 집에 못 가. 저 상임 아. 멤버. 진짜 변태. 다음날 얼굴 변해 있는 거 아니야? 저 진짜 혼났을 것 같은데. 오, 또 밀었어. 진짜 못생겼다. 아, 너무 웃겨. 와, 근데 정확하게 때린 데 또 때렸다. 핵사이다, 핵사이다.
자, 그럼 이렇게 이렇게 공기. 어, 저 공기 잘 못하네. 아, 그래? 형님 저 저 때리시라고. 그럼 이렇게 할까? 이건 1등이 다 때리기? 아, 아 이거 오래 걸리나 너무? 1등 다 때리기? 그렇지. 해프닝 위주로 위주인 게임을 하자고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고 재질 빼는 것보다는 빨리 뭐라도 하나 해서 끝내는 게 낫다. 이 뭐야? 아, 게임 중이야. 공기? 공기놀이? 이거 지금 다 직원들 다 집에 가고 싶었는데 셰프님이 또 하신 거죠? 자, 말 밝혔어, 너. 그래도 게임은 세 가지는 해봐야죠.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이길 때까지 하는 것 같아, 복수하려고. 잘하나 본가? 웬, 웬 빠따? 어? 콩 안 했어. 원래 공기놀이 할 때 이렇게 더 그러면 콩 해야 되잖아요. 콩? 네, 우리 동네는 그거 있어요. 아, 이게 동네마다 달라가지고. 거기 잘해야 돼. 아, 늦게 떨어졌어. 늦게 떨어졌어. 아, 원래 늦게 떨어지면 아웃이야. 아, 그래? 어. 뭐야? 원래 늦게 떨어지면 아웃. 아닌데? 그러게 뭐 있어. 눈을 막 만드는 것 같아. 늦게 떨어졌어. 떨어졌어. 늦게 떨어졌는데? 아니야. 늦게 떨어졌잖아. 이렇게, 이렇게. 안 늦게. 아, 약점 위치 차이로. 아, 어? 뭐야? 다 떨어졌어. 어, 다 떨어졌어. 7, 10년 있다. 대박. 야. 와, 와 어떡해. 저거 하려고 그런 거야, 저거 하려고. 아, 이거 진짜. 못 났다, 못 났어. 이거 최악이네요. 따가워. 따가워. 아, 큰일 났다, 이거. 따가워, 따가워. 야, 니 큰일 났다. 어떡해. 잡혔다. 아유, 진진 않겠지? 아니, 선생님, 이거 진짜 너무 심하죠? 그래, 이 조그만 애를 또 때리려고 그러 저기 폼 잡는 거야. 예. 어른이 돼가지고. 그래, 저러다 말겠지. 예. 고개를 좀 들어야지. 고개 들어봤자, 이거 화면 장난 이쁘게 나오지. 고개를 들어, 고개를 들어. 어, 좀 이렇게, 이렇게, 여기. 화면 잘 나와야지. 우와! 우와! 아, 이게 밀착됐어야 되는데. 자, 이제 갑시다. 집에 갑시다. 않냐? 게임은 이제 리얼로 막. 진짜로 해 재밌거든요. 봐주고 이럴 거면 사실 그냥 재미가 없어요. 하여튼 벌이면 벌, 상이면 상, 상벌이 확실해야 되거든요. 직원들이 왜 최 셰프님을 집들이 안 부르는지를